네,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김종현 집행위원장입니다.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와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면서 김종현 집행위원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청소년국제영화제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현재 행정소송까지 벌이며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직원 2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두 차례 임금 지불을 권고했지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공모지원 자격 신청을 배제시켰는데요. 급기야 영화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던 청소년영화제 관계자와 영진위 직원이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지원했던 2억 원의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 지원금 3억 2천만 원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규모를 줄이고 최대한 후원을 받아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각오인데요. 김종현 집행위원장은 영화제를 살릴 수 있다면 용퇴도 할 수 있다며 오해를 풀 수 있는 대화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나서줬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체코 질른 청소년영화제와 이탈리아 지포니 청소년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청소년영화제로 꼽히는 명성 높은 영화제죠. 하지만 8월 5일 개막을 앞두고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상태인데요. 용퇴까지 결심한 김종현 위원장이 위기에 몰린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물탐구 두 번째 인물은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입니다. 오늘은 석가 탄신일이죠. 서울의 대표 사찰인 조계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봉축 법요식에 세월호 가족과 성소수자가 함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은 전국의 사찰에서 오전 10시에 일제히 봉행되는데요. 조계사 대응전 마당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는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김조광수 감독과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유홍희 기륭전자노조 분회장 등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법요식은 총무원 기획실장인 일각스님의 사회로 도량결계의식과 육법공양, 명고, 명종의식순으로 시작했는데요. 조계사 주지신 원령스님의 축원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봉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열린 법요식은 참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발표된 내용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4년 만에 남북 공동 발언문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남북 불교계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공동 발언문을 발표해왔으나 2012년 이후 북쪽에서 관련 회신이 오지 않아 공동 발언문 발표가 중단됐는데요. 4년 만에 다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4대 부중의 서원을 담은 남북 공동 발언문이 발표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 주교회의에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 대표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는데요. 불법 홍보와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불자를 격려하는 불자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중에는 화해와 화합의 정신이 있죠. 사회의 어려운 약자들을 보듬고 남과 북의 화합을 기원하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